안녕하세요. 2023년 금호 라이징스타로 선정된 피아니스트 김준영입니다. 제가 2012년에 금호영재 콘서트로 데뷔를 했었는데, 그게 첫 독주회였는데, 오디션을 한 두세 번 정도 봤었는데, 결국 합격을 해서, 너무 기뻐서 정말 매일 학교에 새벽 6시까지 등교를 해서,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10년 만에 또 이번에는 라이징 스타 시리즈로 독주회를 하게 되어서 너무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제가 첫 독주회를 했었던 장소에 다시 10년 만에 돌아와서 연주를 하는 게 정말 감회가 너무 새롭습니다. 사실 저는 2017년에 이미 열리 콩쿠르에 참가를 했었는데요. 그때는 사실 많이 어리기도 했고, 준비 과정에 있어서 미숙한 점들이 많았어요. 일단 제가 이 피아노로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도 몰랐었고, 제 스스로에게 확신이 없었을 때였어가지고 거의 그냥 던져지다시피 콩쿠르를 참가를 했었어가지고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출전을 결심했을 때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그래서 나는 어떤 연주를 좋아하고 나에게 있어서 좋은 연주는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음악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을 조금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나 스스로를 설득시킬 수 있는 이것들을 중점으로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무대 올라가기 직전까지 대기실에서도 계속 끊임없이 찾았던 것 같아요. 제가 내고 싶은 소리가 무엇인지 그걸 계속 찾다가 올라갔었고, 정말 저에게는 꼭 필요했던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콩쿠르를 통해서 지금 이런 생각들을 한 게 제 자신을 더 잘 알아가는 길이었던 것 같아서 되게 저에게는 되게 중요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1부에서는 비트만과 슈만의 인보레스크들을 연주를 하고요. 2부에서는 리스트 슬레이의 이탈리아를 연주를 하는데요. 리스트 슬레이의 이탈리아는 리스트가 이탈리아를 여행을 하면서 보았던 그림이나 조각, 그리고 시, 문화 들을 이제 음악으로서 성화를 시킨 작품인데요. 그가 음악으로 쓴 여행기라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작품은 이 연주를 위해서 제가 처음 공부하고 있는 곡인데, 연주 대안을 받고 나서 제일 처음 생각했던 곡이 슬레이였어요. 꽤 오랫동안 제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었던 곡이기도 하고, 그동안은 이 곡이 너무 방대하고 어렵기도 하고 해서 배울 엄두를 못 내고 있었는데, 지금이 아니면 안 되겠다 싶어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부에서는 사실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가장 나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곡이 뭘까 생각을 계속 하다가 비트만과 슈만의 인보레스크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사실 이 둘의 조합은 제가 독일에서는
꽤 자주 연주하는 조합인데, 사실 비트만이 슈만에게 정말 많은 영향을 받았고, 그의 멜로디를 인용하기도 하고, 정말 자기 스스로가 슈만은 나의 분신이다 라고 말할 만큼 슈만에게 정말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다른 시대지만 둘이 굉장히 둘의 작품에 굉장히 닮아 있어요. 이제 그런 요소들을 찾는 재미가 있는 구성이라서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에서는 연주를 해본 적이 없는 구성이라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구상을 해봤습니다. 일단 요즘 드는 생각은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유지하자. 일단 멘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피아니스트들은 어쨌든 혼자 연습을 하잖아요. 조금 방 안에 혼자 연습을 하다 보면 정말 막 예민해져서 감당이 안될 때도 있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질 때도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저만의 딱 중심을 잡고 잘 이겨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계속 오래 연주를 하려면 그 작업을 좀 해야 될것 같고, 그래서 더 저를 알아가야 할것 같아요. 올해가 그래서 가장 저에게는 중요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2023년 금호 라이징 스타로 선정되어서 굉장히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1월 26일 오후 8시 금호 아트홀 연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